아유, 어떡해. 그 얘기 들었을 때 어땠어요? 그 얘기 들었을 때 진짜 뿌듯했어요. 그리고 더 책임감도 생기고. 맞아요. 저보다도 엄마가 더 불안하시고 진짜 이해하거든요. 그런 티도 하나도 안 내시고 네. 힘들어해도 아무런 터치를 안 하세요. 그럼 그게 너무 저는 감사합니다. 아니 저는 그 반에서 아이들이 그 다섯 살 아이가 L 이러면서 이 노래를 하는 거예요. 그것도 저 먼저 하거든요, 저는. 아. 그 유치원 안에서 노래를 하는데도 우리 애 파트가 되면은 막 실수할까봐. 내가 가사 까먹을까봐 내가 네. 걔 가사를 입을 이렇게 쩍 벌려가면서 가사 틀릴까봐 L, love, is 막 이러면서 하거든요. 그래서 TV에 나올 때 그 엄마 마음은 얼마나 저 형님도 전화 많이 받으세요. 아들내미 왜 이렇게 나오냐고. 아니 그 옛날 이미지 아들내미 때문에 무서워서 잠을 못 자요. 옛날 이미지 다 어디 가고 그 아들내미 왜 그러냐고 전화 그렇게 많이 받으세요. 어른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왜 그런 걸 맡았대. 뭐 때문에 그랬대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주 내심 굉장히 좋았어요. 왠지 굉장히 그렇죠. 생각지도 못했던 분이 연락 오셔가지고 아 그럼요. 왜 이렇게 뭐 아들내미 때문에 난리가 아니래. 난 못 봤어 뭐 이러면서 아 그럼 뿌듯하죠. 그러니까 있으시다. 다들 뭐 있죠 뭐. 이번 풍문은 시스타. 효린 씨 풍문. 사실 내 거야? 네, 이게 좀 예민해요. 예민할 수도 있는 풍문이에요. 효린 소주 광고 모델이 됐으나 별다른 광고 효과 못 봐서 6개월 만에 잘렸다. 근데 이거 진짜 잘린 거 맞나요? 그냥. 저는 근데 잘렸다고는 생각 안 했고요. 네. 그냥 저를 좀 더 오래 써주지 않았다라고 그냥 받아들였거든요. 아니 그게 또 잘린 거랑은 달라. 받아들이는 거라니까. 자세에 따라 다른 건데. 아니 네. 계약을 애초에 6개월을 하신 건 아니에요? 예, 네, 그렇죠. 6개월을 한 거죠. 그쵸, 계약을 근데 안 이게 왜 잘렸다라는 얘기가 나오냐면 효린 씨 말고 현아 씨, 뿌민이 씨 그리고 카라의 구하라 씨 이렇게 시스타 효린 씨 세 분이 해서 처음에 굉장한 화제였어요. 아. 그리고 이효리 씨 다음 모델이었어요. 아~ 근데 이효리 씨가 그 전에 한 굉장히 5년 정도 하셨을 거예요. 네, 5년. 네, 해서 하니까 당연히 이렇게 대단한 세 분을 또 캐스팅했고 하니까 사람들 의뢰? 그래도 최소 1년은 하겠지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6개월 만에. 저는 솔직히 어떤 생각을 했냐면 6개월이든 1년이든 떠나서 일단 3명을 같이 썼기 때문에 이 세 명 중에 한 명은 데리고 갈 줄 알았어요. 아, 한 명? 쭉! 그게 자기인 줄 알았구나. 그게 전 줄 알았어요. 제가 소주를 굉장히 맛있게 마셔가지고, 쭈쭈쭈. 아, 되게 좋아하셨거든요, 광고주분들이. 그래서, 아, 느낌이 왔다. 내가 여기서 잘하면. 쭉 가는구나. 6개월을 이어갈 수 있겠다. 그래서 내심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딱 끝나버린 거예요. 근데 그거를 제가 또 회사에서 들은 게 아니라 기자로 아, 제가 봤어요. 예, 네. 계약이 끝났다가 아니라 교체 모델이 바뀌었다. 누구로 바뀌었어요? 고준희 씨랑 조인성 씨로. 네, 제가 매출도 많이 올리려고 노력했고 매출. 근데 아니, 막상... 언니 이게 언니가 원래 그 전에는 타사의 소주를 먹었었어요. 근데 이제 그 광고 모델이 되고 나서는. 이제 그 소주를 그거 먹어줘야지. 그럼요. 제가 매출을 굉장히 많이 올렸거든요, 정말. 개인이 했어요, 진짜. 그래. 근데 막상 스텝 언니들도 주변 분들까지도 가서 그걸 먹으면 확인을 해와요. 언니 얼굴을 뜯어서 나 어제 이거 먹었다 이렇게 보여주시고 너무 훌륭한 모델인데요. 근데 요즘 이제 소주 먹을 때는 계속 그 소주 먹으면 딴 소주 먹어요. 씁쓸하지만 그거 먹고 있어요. 씁쓸하지만 저는 의리가 있어서. 아 그리고 슬프죠. 아주 슬퍼요. 왜냐면 제가 듣기로는 계속 하고 싶었다고요. 그 목소리는 거기 숙취 해소 안 됐을 때 나오는 사실 그 목소리.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목소리. 해장할 때 나오는 소리. 아침에 술집이나 이렇게 고깃집 가면 그런 포스터가 붙여 있잖아요. 나도 구하라를 많이 봤어. 그쵸? 네. 현아 씨랑. 저 없죠? 아,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가게 사장님한테. 왜 전 안 다시냐고. 진짜? 근데 이게 물어보니까 아, 저를 왜 안 다셨는지에 대해서는 대답은 안 해주셨고요. 그냥 이거 이렇게 뭐 여러 개 주시면은 뭐 가게분들 그냥 자기 다 붙이고 싶으신 분들 붙이시는 거라고. 야 당차다. 아 진짜 아니, 당차게 아니라 진짜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왜냐면 같이 찍었는데. 같이 했는데
구하라가 많더라고, 구하라. 네. 그리고 또 많고.